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입니다. 서울교육에서 최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 인권 조례죠. 이 학생 인권 신장에는 기여를 했지만 교권 추락을 일으킨 요인 중에 하나로도 꼽히면서 재정 12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는데요. 이 조례 유지와 폐지를 놓고 후보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. 금창호 기자입니다. 서울시 의회는 지난 6월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폐지 직후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를 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진 학생 인권조례는 간신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런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. 먼저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. 정 후보는 교권 추락과 학생 인권조례 제정은 큰 연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최 후보는 다만 보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제가 볼 때 학생 인권조례에는 폐지해서는 안 되고요. 다만 그 조항 중에 문제되는 조항 5조인가요? 네, 거기에 그 조항을 가지고 서로 많은 분들이 그 토의를 거쳐서 조정하는. 조전혁 후보와 윤호상 후보는 학생 인권조례를 없애고 새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윤 후보는 학생과 교사,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조전혁 후보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무까지 담은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자유에는 반드시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는 이런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고요. 학생 권리 의무조례로 바꾸는 것이 맞다.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불거진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한 해법은 후보마다 다릅니다. 우선 정근식 후보는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가 나온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교육적인 견지에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좀 더 먼저 개입하고 중재하고 그리고 나서 그건 조사가 진행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조전혁 후보는 교권 보호관을 새로 만들고 교권 보호팀을 강화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하는 등 법적 보완도 공약했습니다. 윤호상 후보는 민원응대 전담팀을 만들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합니다. 아이들 지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지도부에서 선생님들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학생 지도부에 전담하는 외부 인력을 갖다가 투입 배치해가지고. 최보선 후보는 교권 보호를 위해 유초중고 입학식 때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사랑의 행복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.